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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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들 저 뭐 달라진 거 없나요? 딱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질문 잘못 답변하면 편치가 않거든요. 왜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마흔이 되기 전에 제 얼굴 책임지려고 더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미소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좀 선한 이미지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상견례 하면 약간 프리패스 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 아, 예, 이제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실 약간 그런 인상이라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방송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어떤 편인가요? 그리고 인상이 좀 책임져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외유대강형 같은 좀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좀 강할 것 같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네. 강직하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우리 동네 형님 뭔가 책임감 되게 강해 보이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좀 젠틀하시잖아요. 네. 역시 가는 말이 고우니까 사람은 이게 보인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얼굴로 다들 독서를 잘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도 웃으시면서 독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하실 건가 봐요, 독서. 갑자기 그걸 할 때는 좀 변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부드럽다가 갑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갑자기 좀 분석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늘 그러신 것 같은데.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옛날보다는 좀 이게 좀 더 직설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독서를 받을 오늘 지원자는 한국전력 공사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직무로 지원하는 거죠? 네, IT 직무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한국전력은 뭐 모르는 국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원 개발과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뭐 발전, 그 다음에 이게 송전해야 되고 변전돼야 되고 배전업 뭐 이런 업무는 물론이고 이와 관련해서 영업이라든지 연구 및 기술 개발 활동 그리고 해외 사업도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출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유 부동산에 대한 예전에 뭐 삼성동에 이제 한전 매각 부지도 있었지만은 기타 관련한 이제 부동산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IT 업무에 대해서 좀 우리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뭐 IT 업무라고 하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한전의 어떤 전산 체계를 전부 다 담당하는, 요즘엔 전부 다 스마트화에 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전산망 자체가 가장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장기 뭐 한전에 대한 뭐 정부와 전략, 뭐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되는 어떤 총괄적인 어떤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IT 분야에 대한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한 뭐 정책 수립 보통 보다 보면은 이게 거대한 기업 집단이기 때문에 뭐 한전에서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또 협력사들 위탁해서 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수립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기타 뭐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이라든지 보안 관련 전반에 대한 어떤 총괄 책임을 지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기업 하면 NCS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게시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직무기준서라고 하는 이 NCS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이라든지 뭐 수행 태도라든지 지역기초 능력 등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지원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IT 관련되면 사실은 한전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IT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범용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전력의 그런 사업 특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좀 더 연결해가지고 이 직무 수행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직무 기술서를 보면 IT 업무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무슨 정보와 전력 계획이라든지 IT 인프라 구축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운영이라든지 이런 직무 수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것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그쵸. 일단 지원자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인턴이나 어떤 경력, 뭐 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해본 게 있다면 이제 관련지어서 사례로 또 이렇게 많이 서류나 면접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직무 기술서를 보통을 이제 활용할 때는 또 자기소개서 등을 좀 작성을 할 때 잘 활용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네. 뭐 지금 한정 같은 경우에도 1번 항목 같은 경우가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를 습득하기 위한 어떤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에 대해서 네. 2번 항목이 관련된 어떤 분야의 경력이나 경험에 대해서 네. 지원 분야와 또 관련해서 3번 같은 경우 현재 기아의 능력 좀 보완할 부분과 해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사실은 요거를 어떻게 쓰냐라고 했었을 때 네. 사실 직무 기술서를 좀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전에 또 한국 전력의 IT 쪽에 이제 합격하는 친구도 좀 가르쳐 본 적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업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그 외에 뭐 국가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네. 또 무료 교육도 굉장히 많죠. IT 관련된 네, 무료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그 친구가 한 800시간 이상을 넘게 교육을 받던 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교육을 받을 때에도 여기에 좀 더 준해서 내가 필요 역량을 좀 더 예,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직무 기술서 보면 우리가 말했던 그 역량, 뭐 KSA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필요 지식에 우리가 그 K 부분, 그다음에 네. 필요 기술의 S 부분, 태도 네. 부분이 A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필해야 될 역량들이 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좀 확인을 네.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분석적인 사고력이라든지 네. 뭐 세밀한 일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역량이거든요. IT 네. 부분에서 네. 그 부분들과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뭐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기술이 될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기초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네. 사실 NCS는 직업 기초 능력이 10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10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 직무에 해당되는 그 기초 역량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부분 같은 경우는 5개가 필요한데 네. 의사소통이나 수리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정보,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직무 기술을 잘 활용을 하지 않거나 좀 간과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또 이게 뭔지 잘 모르면서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공기업을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이 어떤 지원한 해당 직무의 직무 기술서만큼은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이 그 입사 지원서 쓸 때, 자소서 쓸 때 분명히 본인은 역량을 어필했다고 쓰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직무 역량을 꼽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공통 네. 역량 좀 그쵸. 꼽는 예를 들면 뭐 친화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승부를 맞습니다.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직무 역량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네. 직무 기술서 열심히 보시고 네. 네, 해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내용인지. 그렇다면 지원 조건은 어떤가요? 공기업이긴 하지만 뭐 시원하게 탈스펙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조심스럽고요. 네. 뭐 사무 분야 같은 경우에 전공 제한이 없지만 다른 기술 관련된 분야, 뭐 네. 특히 이제 이공계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공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사 자격증 등이 이제 필수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각 분야별로 지원 자격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뭐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고 네. 근데 합격자들 대부분이 뭐 한 850점 정도 이상은 네. 취득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한정 같은 경우에 850점 이상 토익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어학 점수는 다 100점 처리가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뭐 850인데 제가 스펙을 900으로 올려야 될까요? 그런 걱정하기보다는 850 이상이라면 직무 경험을 더 그쵸. 주력해서 준비를 네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학생들도 그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점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네. 컷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만 넘게 되면 사실은 서류는 거의 다 좀 통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필기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입사 지원서를 많이 길게 쓰더라도 한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험에서 좀 당락이 좌우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요 시험이 또 전공 관련된 아주 어려운 또 필기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기초 능력이라서 그런지 기초 능력이 좋으면 합격하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아는 이제 합격한 친구들을
보다 보면은 다 떨어지고 한전을 그냥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봤더니 시험 성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뭐 기타 또 공기업에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전은 그냥 한번 자격 조건만 되면 무조건 한번 지원해보라고 하거든요.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역시 냉정합니다. 네. 네. 네, 한 번 정도는 근데 의외의 친구들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네, 좀 저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도전해보고 맞습니다. 그 실패도 네. 뭐 성공도 또 본인이 다 감수해야 될 몫이니까 네네. 네, 저도 그 이번만큼은 냉정한 우리 학생회장님의 말에 공감이 되네요. 사회는 냉정한 곳이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재상이 또 궁금한데요. 인재상에 네.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뭐 홈페이지에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기업가형 인재라든지 그리고 통섭형 인재, 네. 도전적인 인재, 그리고 가치 창조형 인재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인재상을 가진 인재 그 상을 가진 직원들이 이렇게 모인다면 뭐 다른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슈퍼맨이죠 사실은. 네. 인재상에 다 갖추게 되면 슈퍼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한전에서도 인재상과 관련된 좀 질문들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인재상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적용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인재를 또 가려야 되는 면접관의 역할 참 어렵고 힘들 것 같고요. 또 중요할 것 같네요. 녹화가 힘드네요. 그렇죠? 네.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저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 두 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괜찮은데. 네. 아닙니다. 지나친 배려예요. 네. 초봉 수준이 또 궁금합니다. 네. 네, 초봉은 뭐 3,046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이렇게 또 이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네네. 뭐 평균 700만 원의 경영 평가 성과급이라든지, 뭐 1,000만 원 상당의 기타 상여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다면 네.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직무 토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지원자가 네, 어떻게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셀프 영상을 네,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영상 보시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IT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전력공사에 꼭 뽑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IT 기업의 보안 관련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IT 전문가로서 필요한 보안 관련 지식을 키워왔습니다. 보안 서비스의 실제 제작자와의 만남과 보안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신 보안 이슈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IT 보안 회사를 직접 방문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뉴스를 찾아봄으로써 최신 보안 동향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IT 인프라 등 전문적인 개발자들과 함께하는 스터디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IT 지식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과의 스터디 활동을 통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래밍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현재도 꾸준히 스터디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습득했습니다. 월드프렌즈 해외 봉사단 활동을 통해서는 외국 친구들의 문화를 접하면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또한 교내 봉사단 활동과 발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IT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입사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발전과 함께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저는 정적이라는 얘기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멘트에서 귀에 딱 와닿는데 저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기대하고 셋째까지 들었는데 저는 크게 막 확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좀 밋밋한 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예를 든다면 뭐 IT 관련된 어떤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네. 뭔가를 공부를 했다 학습을 했다 보다는 본인이 했던 대표적인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좀 남다른 목표 설정을 통해서 뭔가를 실제로 한번 해봤던 너무 약간 필요 지식과 필요 기술 뭐 등등 얘기하자면은 너무 지식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좀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역시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대학생이 쓰더라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뭐 영상에서 좀 더 위트 있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들었었고요. 네네. 네. 그러게요. 그 첫 번째도 IT 전문성, 두 번째도 IT 전문성.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굳이 이렇게 갈라놓아서 뭐 이렇게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은 IT 중에서도 정보보호와 관련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부분이 본인의 이제 메인 분야다. 아마 이렇게 해서 나름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할 자신이 없으니까 네. 뭐 그런 전략은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정적이다 약간 밋밋하다로 느껴지는 게 너무 나열되게끔 단조로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지원자의 좀 뭐랄까 말하는 혹은 전달하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보게 되면 정말 이렇게 밋밋한 친구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제 또 사람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사람인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엽 씨 입사 지원서 컨설팅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력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보면 뭐 인상이 네. 참 좋으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네, 내려가서 저는 그 프로젝트 활동을 좀 넣어뒀는데요. 자바하고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런 이런 프로젝트를 썼다. 뭐 이런 거 어필하는 거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격증에 그 정보 처리 기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필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실기를 해서 완전히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가점을 10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이 부분도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15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격증 분야에서 네. 사실은 저는 이게, 이게 가점은 맞는데 없으면 감점 당하는 거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원자들 상당 부분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걸 해서 가점을 안 받더라도 나는 그래도 평가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감점 될 수 있다라는 상대적 감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로 넘어갈까요?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학교 교육, 직업 교육에 대해서 직무 능력과 관련돼서 기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 뭐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습한 거는 SQL을 이용한 게시판, 미세먼지와 질병 등 간의 상관관계 프로젝트 이렇게 실습 두 개를 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네. 일단 딱 눈에 띄는 게 성과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부분이 이 문제에서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역시나 자신감이 조금 아직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안 써도 상관은 없고요. 이 항목 같은 이 워낙에 한전이 거의 400자 이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과목 어떤 거 들었고 뭐 배웠고 그다음에 뭐 학점이든 아니면 어떤 분이 프로젝트 했던 것을 나열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우리의 직무 기술서를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1차 면접 자체가 거의 전공 면접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네.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도 떨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면접의 어떤 일환으로 되고 또 전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질문했었을 때 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답할 수 없으면 안 쓰는 게 좋다. 나중에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스터디가 계속 뒤따라와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갈게요. 경력 또는 관련 활동에 대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1번, 2번은 이제 말 그대로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네. 문항 3번과 4번은 이제 말 그대로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평가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그 직무 기술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참고했다면 사실은 더 이 경험을 갖고도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크루트에서 6개월간 이제 운영 업무를 했는데 그 한전의 직무 수행 내용에 보면 기술서에 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대한
부분과 유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지금 여기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무기술서를 조금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물론 이 부분도 도움이 되는 역할은 맞지만 네. 그거를 조금 더 이용했다면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오류를 발생하지 않았던 게 지금 이 친구한테는 어떤 큰 성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제목에 0%에 도전하다라고 해야 될까? 사실은 이 사람은 인턴을 하기 전부터 목표가 이건 아니었어요. 오류 0%에 도전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0%를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냈다는 방향으로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도전은 자기가 의도를 해서 그렇죠. 네, 한 거기 때문에 제목으로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어떤 불일치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3번 넘어갈까요? 보완할 부분과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인데 이 친구는 보완 지식에 지금 현재는 내가 부족하지만 스터디를 통해서 보완할 계획이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NCS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평가 지표가 비교적 명확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원 동기나 뭐 이런 항목들은 조금 너무 정성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이 자기 개발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지역 기초 능력은 평가 지표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개발과 관련된 거면 나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중장기적으로 본인이 어떤 수준까지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일단 목표가 수립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실천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점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NCS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거든요. 네. 과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쓴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다행히도 뒤에 뭐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서 모순 자조 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아마도 그런 지표들을 좀 더 알고 있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좀 글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말이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랜섬웨어 대란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숙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또 뒤에서 느꼈습니다. 계속 이런 표현보다는 앞으로 할 계획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쓰는 게 좀 질문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너무 좀 약하게 나오지 않았는가. 지원대가 소통하고 스터디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렸고 너무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만 너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약간 질문의 의도하고는 살짝 좀 벗어난 감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같은 표현들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도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장을 조금 순서를 다시 배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 네. 섞여 있어서. 네. 네. 마지막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에서 헌신을 다해서 한 노력. 성생님이라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봉사활동 그거에 대해서 썼거든요. 이 질문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본인이 헌신적으로 한 거, 본인이 희생했던 것을 써야 되는데 네. 내가 한 건지 우리가 한 건지 굉장히 좀 약간 모호하게 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를 좀 명확하게 쓰는 것도 저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선생님이라는 어떤 이 표현을 썼는데 네. 사실은 이 서류를 볼 때 사람들이 대충 읽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세히 읽고 있는 거고요. 회사에서는 대충 읽기 때문에 오타 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꼼꼼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결국 불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쵸. 말 그대로 맨 처음에 문장은 장애아동 성교육을 주제로 공모전 진행 시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 저 두 줄 넘게까지는 그쵸. 근데 이걸 굳이 친절하게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쵸. 그때 선생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얘기도 왠지 재밌을 것 같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명이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맞습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무슨 동아리인지 무슨 그룹인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3년 이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반드시 알려주고 기간도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한 조직인지도 사실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우리는 독서를 하고 있네요. 네, 제가 말했던 대로 선한 얼굴로 네. 독서를 하지만 우리가 다. 우리 친구가 쓴 거는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일반적인 지원자들에 비해서 원만한 표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씩은 저희가 나온 것들을 좀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지원자가 이 서류를 면접을 보게 된다면 입사 서류를 보고 어떤 면접 질문을 받게 될까요? 1차 면접의 특징을 반영해서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IT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오늘은 좀 생략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학생이 뭐 그런 부분들의 준비는 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뭐 이제 특이사항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PT클럽이라고 했었는데 왜 여기에 좀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인성면접을 볼 때 한 번쯤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PT클럽을 해가지고 어떤 발표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활동을 딱 6개월만 했단 말이죠. 이게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인지 이따가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일단 저는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 프로젝트 내용을 쓴 건 좋지만 너무 이제 간략하게 딱 두 가지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에도 성과들이 많이 지금 생략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관련 경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IT 쪽에서는 뭐 이게 아주 특이한 질문은 아닌데 그 본인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떤 프로젝트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어떤 뭐 이런 부분 지식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총 책임을 맡는다면 상황 관련 질문이겠죠. 본인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혁 씨 직접 만나보고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